그림을 어떻게 안 보고 다 그려? 전생, 나는 아주 잘 나가는 제빵사였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 난 우연히 핸드폰에서 전생 사과를 만드는 법이 떴다. 그러자 나는 사과를 바로 만들고 만든 사과는 5개이다. 난 바로 사과를 먹었다. 귀에 4번. 나는 다시 태어나 기사로 태어났다. 나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무지무지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난 기사였다. 하지만 왕이 이제 기사는 필요 없다며 나가라 했다. 귀에 3번. 전생하자. 나는 산타로 태어났다.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 나도 기분이 좋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여름이 되자 일을 멈추게 되고 인기가 없어졌다. 전생하자. 귀에 2번. 나는 평범한 봉제사였다. 하는 일도 쉽고 재밌었다. 하지만 어떤 손님이 진짜 같다며 경찰에 신고해 폐업하게 되었다. 전생하자. 귀에 1번. 다시 태어나 이번엔 아울로톨 사역사였다. 근데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아울로톨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전생하자. 귀에 없음. 나는 연주자로 태어났다. 무대를 준비하고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무대가 쓰러졌다. 난 절망했다. 그러자 나는 생각 들었다. 차라리 지금에 만족할 걸 하며 몸부림치다 일어났다. 알고 보니 꿈이었다. 난 안심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에 만족하면 살자. 와, 대박이다. 교훈이 있네, 정우야. 이거 너가 아이디어로 그린 거야? 대박. 오, 최고다, 최고. 갑자기 야. 막 이게 하고 싶더라고. 야. 아,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참 좋다. 응?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 살자. 오, 이게 멋지네. 제목은 전생이야? 야, 이거 어디 응모해도 될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